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람 부부의 헛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브람은 놀라운 횃불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Sarai, Abr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but she had an Egyptian slave named Hagar. So she said to Abram,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Go, sleep with my slave.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Abram agreed to what Sarai said. 자, now 이제 아브람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가리킵니다. 자,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아브람의 믿음은 굉장히 견고해졌겠죠. 하지만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그 횃불 언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남편 아브람을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그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쨌든 사라가 아브람's wife인 사라가 had borne him no children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But 왜 낳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But she had an Egyptian slave named Hagar. 하지만 그녀는 Egyptian slave, 이집트 노예 그 하갈이라는 named 이름의 이집트 노예 종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하갈은 바로 어떻게 얻었나요? 아브람이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에게 사라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얻은 종이죠. 그 당시에 많은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 팔아서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얻은 여러 가지 재산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라는 여종입니다. So she said to Abram. 그래서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여호와께서 내가 kept someone from something. 이거는 누구로 하여금 뭐뭐를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아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cap 대신에 stop, prohibit 이런 말들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그분의 때를 정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이를 못 갖게 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결과로 그들은 스스로 뭔가를 노력을 했습니다. Go, 가서 sleep with my slave. 내 종, 누구예요? Hagar. 하갈과 이제 동침하라. Perhaps, 아마도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내가 그녀를 통해서 가족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하갈 내 종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사탄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브람은 이 사라의 제안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계속 아내 사라에게 계속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 그 사라에게 온전히
그가 본그 이상 그대로 살아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라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하라가 이거 한번 나도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계속 아내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내가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남자에게 제안해서 남자를 끌어가는 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브라함이 일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하갈하고 동침을 해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원칙이에요. 옛 언약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헛된 노력들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3절입니다. So Sarai, Abram's wife, took Hagar, the Egyptian servant, and gave her to Abram as a wife. This happened 10 years after Abram had settled in the land of Canaan.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동의를 하니까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갈 그 Egyptian servant 종을 데리고 가서 gave her to Abram as a wife.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와, 아주 정말 이거 대단한 아이디어야. 이거 정말 기발한 생각이야. 이러면 되겠어라고 아브라함 부부는 생각했겠죠.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This happened 10 years. 그 10년이 지난 때 발생한 일입니다. 언제 이후로요? After Abraham had settled in the land of Canaan. 그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자, 마므레라는 곳에 정착을 했죠. 잠시. 그곳에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도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란에서 나와서 10년 만에, 그렇죠? 10년 만에 이제 그의 믿음은 바로 이집트에서 얻은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그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런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약속하시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며 믿고, 그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또 횃불로 언약까지 그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10년, 그의 믿음의 그런 결과는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할수 없을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분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다 확인하실 것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He went into Hagar and she conceived,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her mistress was despised in her sight.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침했단 말이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And she conceived. 그리고 잉태했어요. conceived의 그 명사형 중에 하나가 conception이 있고요. 그건 잉태라는 말이고 concep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죠.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시라는 말이에요. 시. 시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가 있어야 거기에서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씨가 있어야 그 수정체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셉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 바로 개념을 말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자 그들이 아브람 부부가 원했던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그래서 그가 이제 잉태, 아직은 이제 낳지 않았죠. 지금 잉태, 임신했다라고 하갈이 보았을 때, 알았을 때, her mistress, 누구죠? 사라이죠? 그 사라는 was despised, 경멸당했어요. In her sight, 하갈의 눈에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가볍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부부의 지혜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들의 반쪽짜리 믿음의 결과는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닌 바로 그 반대, 바로 경멸, 조롱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 그걸 주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And Sarai said to Abraham, May the wrong done to me be on you. I gave my servant to your embrace,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she looked on me with contempt.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But Abraham said to Sarai, Behold, your servant is in your power. Do to her as you please. Then Sarai dealt harshly with her, and she fled from her. 그래서 사라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안주인인데 하갈은 고작 그 여종인데 여종에 불과한 사람이 이제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자식을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이가 said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May the wrong, 그 잘못 어떤가?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거, 이 하갈 이집트에서 얻은 그 하갈로 인해서 그 경멸을 당하는 이거, 이 잘못, the wrong done to me, 나에게 행해진 이 잘못이 be on you, 너에게 가, 당신에게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경멸을 당해야 됩니까? 당신이 경멸을 당해야지 왜 제가 경멸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이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사라가 한 겁니다.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왜 먹었냐 했을 때, 뱀이 저를 이렇게 유혹한 거라고. 우리 인간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해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떤 환경이 닥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무슨 어떤 따로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늘 주위에 자기의 어떤 희생양을 찾는, 스케프고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된 인간의 모습이요. 사라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막 따지는 거예요. I gave my servant to your embrace. 나는 나의 여종을 your embrace, 너의 그 가슴 포옹이죠. embrace는 포옹하다는 말입니다. 네가 포옹할 수 있도록 너에게 줬는데
너를 위한 거 아니냐? 당신을 위해서 줬지 않느냐? 나에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을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것을 그녀가 알자, she looked at me with contempt. Contempt, 경멸이죠. 조롱. 그런 조롱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여호와께서 너와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지금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But Abraham said to Sarai,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지만 되게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롯하고 어떻게 했는지 대화했는지 기억나시죠?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한번 사라를 판 적이 있었어요. 여동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존중을 받으려면요. 아내를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내들에게 머리의 권위를 행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툼만 있는 거예요.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는데 머리로서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로서의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또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자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으로 팔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사라에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하는 말이 Behold, 보세요. Your servant is in your power. 당신의 종이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권한에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Do to her as you please.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러자 Then Sarai dealt harshly with her. 아주 harshly, 아주 가혹하게 하갈을 대했어요. Deal with는 처리하다, 대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She fled from her.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가운데서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아브라함이 불평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몸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먼저 질문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사라는 하갈을 괴롭히고 그 삭대하고 그래서 하갈은 여주인 하갈로 사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람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보겠다고 스스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한 결과는 바로 자신들이 산출한 그런 하갈을 학대하고 그리고 하갈이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관련 구절입니다. 1 Samuel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But to Hannah, he gave a double portion because he loved her, and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하지만 to Hannah, 하나가 이제 사무엘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To 하나에게 he gave a double portion 두 배의 portion 할당량을 줍니다. 누굽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왜냐하면 he loved her. 남편은 하나를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하나를 다른 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에게 다른 처보다 두 배의 그런 몫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하나가 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를 낳지 못하시는 부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럼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많은 때그 아이뿐만 아니라 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간혹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식이 갑자기 뭐 아파요.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막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병원부터 가요. 네, 의사부터 찾는단 말이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건강을 당신이 지켜주시고 친히 치료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의사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아, 의사 필요 없어.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또 의사를 통해서도 또 역사를 하시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많은 때 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인간에게만 그 노력, 그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온 우주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Psalm 시편 127편 3절입니다. Lo, children are an heritage of the Lord, and the fruit of the womb is his reward. 예, 같은 말이죠. Lo는 그 behold, look, 보라의 옛말입니다. 보십시오. Children are an heritage of the Lord. Heritage는 그 유산, 유업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and the fruit of the womb 자궁의 열매는 바로 아이를 가리키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is his reward 여호와께서 주시는 보상 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또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Hagar stands for Mount Sinai in Arabia and corresponds to the present city of Jerusalem because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Now 바울이 쓴그 서신입니다. 이제 하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stands for는 상징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Mount Sinai in Arabia,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상징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정말 다 알았어요.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사람이 알수 없는 사람이 입으로 할수 없는 그런 비밀들을 다 보았습니다. 바울만큼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 그는 마지막 때의 이상을 보았지, 그 전체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창세기, 그 시간, 그 태초부터, 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전체를 그 이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본 이상이 컸기 때문에, 그에게 가시가 주어졌죠. 자고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신학을 들어가면서 바울 서신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하고요. 잠깐 이제 하갈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corresponds to the present city of Jerusalem. 요즘
지금 그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현재 예루살렘을과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correspond to 뭐뭐와 일치하다는 말이에요. 뭐뭐에 부응하다. 그러니까 바로 현재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마귀의 자식들, 현재 예루살렘,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악한 자들, 그 회칠한 무덤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she is in slavery with her children. 자, 하갈은 여종이었어요. 그리고 하갈의 여종이 낳은 자식도 또한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she입니다. 하갈입니다. is in slavery. 여전히 종노릇 하고 있어요. 누구와? with her children. 그녀의 자녀들. 그녀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을 하면서 결국 그들이 섬기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 율법은 뭐냐면, 잠깐 소개해드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한번 노력해봐라. 한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입니다. 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가정교사입니다. 그 예수께서 실제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율법이 없으면 그들은 또 제2의 노아의 홍수, 제3의 바벨탑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게 하시려고 율법을 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살 수가 있지만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부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의에, 그 언약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속죄제로 드렸잖아요. 속번제, 속죄제 드렸잖아요. 화목제로 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율법을 줬지만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짐승이 너희 대신에 죽어야 되잖아. 이런 것은 너희들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한꺼번에 다 이루셨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중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종노릇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면 죄다 죄인이거든요. 죄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을 지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강도들이에요. 아주.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은 그 모세의 언약을 받은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계속 율법은 지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다못 지키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하갈이라는 그 사람은 인간의 헛된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종로로 타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후 성령을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셔요. 이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그 성취하지 못했던, 그거를 이룰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제쳐놓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성령님은 제쳐놓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성령으로 너희 그 영으로 시작을 해놓고서 왜그 종로로 타는 또 율법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은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가련하고 불쌍하고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율법,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